안녕하십니까. 녹수농원 대표 한철입니다. 6월 초가 되니까 이제 그 포도가 많이 컸습니다. 지금 콩알만 해졌는데 요때 이제 알솎기를 해야 됩니다. 알솎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캠벨러리 같은 거는 한 70알, 그러니까 70알, 75알 보통 이렇게 이제 저희가 두고서 알솎기를 합니다. 그 알솎기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알솎기를 안 하면은 이게 다 달리면은 한 150알까지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이제 알이 커지면서 이 껍질이 이제 점점 얇아집니다. 그럴 때 이제 비가 오거나 이게 또 서로 눌려가지고 알이 커지다 보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열과라고 하는데 그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알솎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공기가 황황 통해야 이 안에 이제 그 햇빛이 골고루 비치면서 당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도도 올리고 터지지도 않게 열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솎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요 정도 콩알만 했을 때 알솎기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이 커진 다음에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요 안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일도 더디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요 안에다 이렇게 눕고서 이렇게 한 알씩 이렇게 빼내면 편합니다. 그래 이제 요 빼내는 거는 요 서로 알이 속에 들어가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속에 있는 알들을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해서 한 70에서 75알 그 정도 해서 하면은 요게 350g에서 한 400g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알솎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저희 녹수농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가림으로 하면서 비도 안 맞히고 또 이렇게 알솎기를 해주다 보니까 요게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서로 꽉 찹니다. 그랬을 때 한 번 더 알솎기를 다니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 미진한 부분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부딪힐 우려가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알솎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많이 허블렁해졌죠. 이렇게 해서 알솎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요런 거. 요런 거를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그래서 속에서 이제 서로 꽉 껴가지고 알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익지도 않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에 들어간 것들,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부딪힌 것들,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해줘야 요게 이제 서로 부딪혀서 터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블렁하게 이게 이제 알이 커지면 이제 꽉 찹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터지지 않게 이렇게 솎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알이 커도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솎아주는 겁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가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요 캠벨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빼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제 헐거 보이지만은 요게 크면은 꽉 찹니다. 예, 그래서 맛있는 이제 9월 초순 되면은 맛있는 포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해도 잘 나가지고 요 광합성 작용을 잘 하겠네요. 그래서 포도가 올해는 이대로만 날씨를 잘하게 해주면 풍년일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 녹수농업포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